안녕하세요. 이경선입니다. 안면교상 그리고 한근이요. 어느 순간 제가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처져 있어서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주위에 지인이 한금 수술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된 거예요. 그래서 아 나도 이걸 좀 해야 되겠다. 그러면 처짐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처짐이 오신 것 같으세요? 일단은 볼이 제일 심했어요. 볼이 이쪽이 거울 볼 때 이게 확실히 이렇게 느껴졌고요. 옆모습을 봐도 이게 제일 많이 느껴졌어요. 나이가 59세인데 우와. 항상 뭐 한 서너 살 어리다고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제가 일을 했었는데 이걸 딱 보고 저번에 이제 일을 하는데 어리다 소리를 안 해서 아 이거 심각하다. 이제 우리 나이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요. 일단 지인이 이제 상한금 하한금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이쁘니까 다들 이제 하한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상한금 한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그래요. 자기 제일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하려고 마음대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예. 이게 처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하한금도 하한금이지만 또 이걸 먼저 하려고 저도 이제 열심히 뒤져봤죠. 뭐 리프팅도 알아보고 미니 리프팅도 알아보고 페이스북 뭐 강남 언니 이런 데서 부지런히 알아봤어요. 아, 얼굴만 동안이신 게 아니고 지금 뭐 알아보시는 것도 진짜 젊은 친구들처럼 똑같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얼굴 때문에 어떻게 좀 느껴지시는지. 그래서 거울도 사실 잘 안 보고요. 어디 놀러 가서 사진 찍자고 하면 사진 안 찍어요. 진짜 꼭 찍어야 될 때도 있는데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좀 젊어지면 좋죠. 젊어지면 내가 좀 활력을 되찾지 않을까. 자신감도 생기고 이게 좀 수술해서 이렇게 좀 업되면은 이제 사진도 많이 좀 찍고 싶어요.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으세요? 여자들 제일 1순위가 그거 아닐까요? 안 변했다? 네. 상담은 좀 어떠셨는지? 원장님이 너무 진솔하셨어요. 다른 데 성형외과 좀 유명한 데도 갔었는데 거기는 이쁘게 해줄게 이쁘게 될 거야 이랬는데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천연태처럼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만큼이 너무 진솔했어요. 그래서 아 이분 진짜시구나. 네, 거기서 신뢰감이 확 갔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마교상, 한금, 안면교상까지 한 이경선입니다. 첫날 저녁에는 정말 조금 머리가 좀 아팠는데 첫날 지나고 나서 그렇게 고통은 없었어요. 이게 무슨 일이지? 뭐 사람들은 한 3, 4일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첫날 저녁에만 조금 힘이 들었어요. 이마가 이제 이쪽이 좀 아프다 보니까 찜질을 오른쪽으로 많이 했더니 지금 부기가 오른쪽은 많이 빠졌는데 왼쪽은 많이 안 빠졌죠. 아니 근데 약간 웃으실 때나 좀 말씀하실 때 예전이랑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. 아니 친구가 나보고 낯설다고 그래요. 진짜 젊으시니까. 아 일단은 이마에 제가 갈매기가 3개 있었는데 이마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.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눈이 커지고 친구들도 눈이 엄청 커졌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눈도 커졌구나. 그리고 뭐 파자는 당연히 이제 안 보이고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이 불독살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안 보여서 너무 좋아요. 네. 아니 이게 약간 살짝 고급져지셨어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여기 쫙 빠지면 너무 기대돼요. 저는 3개월 이후가 너무너무 더 기대되는데 한 달 돼도 이 정도인데 저도 야 3개월 되면 정말로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중년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? 아무래도 얼굴 처짐이에요. 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게 제일 이제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처지니까 이제 보톡스도 맞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정말로 실력이 너무 뛰어나시고요. 정말 친절하세요. 선생님이 손수 다 치료를 해주셔서 아 정말 세심하다. 제가 해보니까 보톡스 필러하고는 정말로 이게 비교가 안 되고 확실한 효과를 하려면은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효과가 너무 뛰어나요. 내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.
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